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품질을 확보하라. 27년간 자동차 부품 생산 및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 용흥산업. 대구를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용흥산업의 스마트 공장을 지금 만나봅니다. 금형 설계부터 가공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완성도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곳. 자체 기업 부설 연구소까지 보유. 제품 개발과 공정 혁신을 이뤄내며 지역 내 자동차 부품 기업 중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다이캐스팅 주도 부품인 에어컨 컴프레셔, 오일 펌프, 하이브리드 전기차 쪽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생산 방식. 정밀함과 빠른 생산 속도로 복잡한 부품을 만드는 데 적합한 공법이었지만 부가가치가 낮다는 것이 단점이었는데요. 이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생산, 관리를 하기 위해 2018년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집약 산업만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지금 현 시대에서 자꾸 떨어지고 해서 우선적으로 품질에 중점을 두고 어떤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선한다면은 많은 우리 회사의 어떤 변화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공장 도입으로 회사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로트 추적 검사 시스템은 원자재 또는 반제품의 생산 투입 정보를 관리해 생산 이력을 추적하는 시스템인데요. 원재료가 공장에 처음 도착하면 꼼꼼한 샘플 검사 후 각각 로트 번호가 부여됩니다. 나중에 어떤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역추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그 품질 이력 관리를 하고 있는 첫 번째 공정입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자재마다 고유의 바코드가 존재해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트레 찍어내는 주조품의 경우 외부의 불량은 쉽게 찾아낼 수 있지만 제품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는 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데요. 과거엔 샘플 제품을 일일이 쪼개서 불량 여부를 확인했지만 지금은 엑스레이 장비를 도입.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부 결함을 빨리 발견해 불량 수를 낮추고 품질을 향상시켜 고객 만족을 이끌어냈습니다. 주기적으로 진짜 2시간마다 한 타임씩 개념으로 이거를 엑셀로 분석을 하니까 그때 이제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어가지고 분량률이 줄어듭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곳. 한 번에 생산하는 양이 많다 보니 꼼꼼한 공정 관리가 필수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공정을 수기로 작성,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던 데이터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생산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제품의 생산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 정확한 생산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죠. 끝나면은 이 전산 처리가 돼가지고 이제 전부 이렇게 올라가니까 작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간적 단축도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기계 고장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고객의 신뢰를 잃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는데요. 갑작스런 기계 고장을 막기 위해 도입한 설비 이력 관리 시스템. 생산 설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 파악함으로써 장비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 기계의 정비나 교체 시기를 미리 알 수 있어 언제나 최상의 생산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수 부분을 또 제거하니까 생산성도 향상이 되었지만 품질 향상에 많은 어떤 그 기회가 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 공장을 통한 효율적인 생산 관리로 불량률을 무려 82%나 줄일 수 있었는데요. 우수한 품질을 내세워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곳.
자동차 부품업계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매출의 30% 이상을 미국에 직접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지금 다 컴프레셔 부품인데요. 전량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유수의 자동차 브랜드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수출국을 하나씩 늘려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미국,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중앙아시아를 거점으로 유럽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뿌듯하죠. 뭐 이게 이제 다 돈으로 형성되는 거고 저희들이 결실이 이제 여기에 맺혀져 있는 거니까. 과감한 선택과 투자로 불황에도 잘 나가는 기업이 된 용흥산업. 그들은 지금의 성공 뒤에 스마트 공장이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스마트 도입을 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 어떤 그 있어지면은 자연스럽게 회사는 또 더 이렇게 확장을 해나갈 것이고 직원들의 아마 복지나 여러 어떤 부분들에서 더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스마트 공장은 더는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 앞에서 스마트 공장은 대한민국 제조업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